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투자 시간입니다. 네. 자, 강정근님.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토지 투자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올라왔던 질문 네. 오늘 한번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우리 토지 투자 토론방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죠. 아, 소개해 드릴까요? 네.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토론방을 저희 운영하고 있죠. 네, 우리 강장훈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데. 자, 네. 제가 방장이고, 우리 토지 투자 관련된 실전 노하우들을 제가 매일, 웬만하면 매일 알려드리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500명 가까이 그렇죠. 되어 갑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토지와 관련된 노하우, 네. 혹은 이제 그런 정보들 공유하는 곳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톡방에서 토지 걸림이라는 분이 이제 물건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맹지처럼 보이는데 근데 토지 이음 서류로 봤을 때는 도로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은 맹지인가 아닌가 이걸 좀 판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하죠. 토지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알기로는 도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뭐 학습을 통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네. 중요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네, 도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네. 뭐 어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보면 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지적 편집도 이렇게 네. 봤을 때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 같다. 그런데 이걸 이제 서류로 보았을 때 지금 서류라고 하면 토지이음. 토지이음이죠. 네. 토지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서류를 보고 반드시 땅을 사셔야 되는데. 네. 아까 지도는 이제 겉모습이고, 네. 어떻게 보면, 실제 속 내면은 이제 서류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항상 이제 토지 투자 시, 좀 필요적으로 꼭 봐야 되는 이런 서류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이제 편집도에서는 지적 편집도 카카오맵 기반으로 하는 지적 편집도에서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지만 서류를 보았을 때 도면을 좀 크게 볼게요. 확실히 빨간 선으로 해서 좀 구분되어진 게 보이네요. 네. 보겠습니다. 네. 저게 도로이냐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 땅에 이 빨간 선이 접해 있는데 크게 나왔죠. 빨간 선이 접해 있는데 이게 도로이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맹지가 아니지 않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궁금증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해당 내용의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은. 네, 결론은 뭔가요? 그렇죠. 서류상의 빨간 선.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도로가 아니고 계획 도로라고 합니다. 아. 이제 미래 도로를 만들 계획만 있는 네. 예정 도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반대로 예정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안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예정 도로는 더욱 도로의 어느 한 부분으로 맞습니다. 속해서 저희가 좀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게 예정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도로, 미래 도로를 만들 거다 하고 선만 그냥 끄어 놓은 거예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계획 도로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네,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이게 핵심이구나. 네, 이게 이제 공부죠. 네. 계획 도로입니다. 이거는 맹지입니다 하고 끝. 이게 아니고 왜 계획 도로가 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고 그 계획 도로가 나는 경우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우리는 공부를 할 줄 아셔야 그렇죠. 됩니다. 네. 이게 방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방법을 알아야 찾을 수 있는 방법. 네.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답변은 드렸고 일단은 계획도로 선만 끄어져 있는 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사례로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부산의 임낭 해수욕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닷가군요. 네, 바닷가죠. 원래 여기 최근에 개통이 됐습니다. 네. 역세권이 되죠. 자, 여기입니다. 좀 더 갈게요. 여기 개통이 되었고 여기 인근에 보면 이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앞에 보면 약간 미세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 이 하얀 선이 현황도로라고 우리가 보면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연결을 해보면
필지가 현재 분할이 되어 있어요. 도로 모양처럼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대한 서류를 떼봐야 되겠죠. 네. 앞에 정확하게 계획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떼보겠습니다. 장안읍 원래리 451번지. 네.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서 한번 네. 따라해 보시면 네. 실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토지이음에서 집원을 치시면 이렇게 그 땅에 대한 서류 현황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 땅이죠. 이 땅. 이 땅 앞에 이제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아. 도면을 좀 크게, 크게 보면 네. 이제. 현재는 맹지입니다. 현재는 맹지 상황. 네. 도로가 없는 땅인데, 이 땅 앞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계획도로가 만들 예정지다. 그런데 이 계획도로가 만들 예정지에 선도 그어져 있고, 이렇게 필지가 세세하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지번이 다 부여가 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일단 잘려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잘려 있다.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내 땅 앞에 도로가 날 계획인데, 도로를 내려고 필지 분할까지 했구나. 이 정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찍어서 소유주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네. 원래는 민원 24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토지대장을 떼서 소유주를 네네. 확인해야 되는데 편의상 디스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계획 도로라고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는 그 땅의 소유주를 제기. 보는 그렇죠.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이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언제 날까 이걸 체킹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도로가 끄어져 있기 때문에 아 도로는 나겠구나. 그럼 이 도로가 언제 날까 체크를 해보는 그 다음 단계인데 이 땅 바로 앞에 보면 아 자 전을 볼게요. 이게 군유지로 되어 있죠. 아 군유지로 되어 있네요. 개인 소유의 명의가 아닙니다. 네. 자, 다 군유지. 여기도 군유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의 필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이 빨간색 계획 도로가 그어지면서 토지가 분할이 되었고 맞습니다. 그 도로 예정지인 소유주가 네. 군유지 혹은 군유지. 국유지 이렇게 그렇지. 국가의 땅으로 변해 있으면 언젠가는 여기가 땅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사들였으니까. 맞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된 겁니다.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었죠. 이 땅 앞에 도로 부분. 이 땅 앞에 도로 부분은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었지만 현재 필지 분할도 되어 있고 이 필지의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국가 땅 국가 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네. 나라에서 땅을 샀으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행위를 하겠죠. 네. 그럼 군유지로 바뀌었다. 쌌다 매입했다 그 네, 말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만 있으면은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은 이거를 도로로 만들 거다. 이 정도까지 바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 예산 편성이 확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여기가 기장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장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기장군청에 전화해서 도시계획과에 연결해서 내 땅 몇 다시 몇 번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 땅 앞에 계획도로가 있는데 필지 분할도 되었고 소유주가 군 땅으로 이전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언제 도로 공사를 합니까? 예산 편성은 혹시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네요? 제일 빠르죠. 네, 전화통이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확실하게 몇 월 며칠 날 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안 합니다. 공무원도 책임 소지를 이렇게 날짜는 뭐 좀 애매할 수 있어도 그렇죠.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 정도는 대답해 그렇죠. 줄 수 있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올해 예산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조금 부족해서 못하였지만 내년에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곧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느낌은 확실히 알 수 네, 있겠네요. 네,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아직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예산 집행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하면 아, 계획도로가 늦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곧 뭐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땅을 사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계획도로가 될 예정인 땅을 이제 매입을 했다는 것은 네. 할 의지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공무원분들 보수적이시니까 나라 돈을 이렇게 함부로 해프게 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 조금 더 깊게 기술적인 측면을 좀 알려드리고자 네. 하면, 부안군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고시까지 정확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전자민원.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소통 참여란에 고시공고 입법 예고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지자체마다 대부분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공고, 고시나 공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지자체 사이트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획도로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보상 계획. 언제 보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몇 변지 외 100필지. 아, 번지수도 있군요. 네. 사업 시행자는 부안 군수. 자, 이렇게 해서 푸른 도시가에서. 그래서 이런 거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아, 몇 번지까지 그렇네. 이렇게 하냐. 다 알려줍니다. 네. 나중에는 이 고시까지 다 해주거든요. 네네네. 야, 이런 걸 모르면 사실 그냥 초기 단계에서 아, 포기할 정도로 네. 좀 막막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만 알면 저희가 물어보고 또는 고시는 확인하고 요걸 통해서 좀 계획, 그러니까 진행 단계를 저희가 조금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이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보면 이게 이제 계획도로가 이제 끄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도로가 날 거다. 날 거다. 확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 날 거니까 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날 거다. 이거는 뭐 누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거적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없네요.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네. 있어야 아 언제 도로가 날 겁니다. 아 그러면 사도 되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가지고 투자에 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생깁니다. 곧 날 겁니다. 이거 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이런 거는. 예, 다른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그렇죠. 내가 직접 확인하는 이런 네. 습관을 좀 가지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 나고 땅값이 올라간 사례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고 네.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가 칠암리라는 곳이에요. 네, 부산 기장군 네. 1광읍 칠암리에요. 네, 여기가 계획도로가 최근에 났습니다. 원래 지금 2차선이죠. 깔끔하네요. 네, 네. 과거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칠암리에 이제 로드뷰를 넣어주고 과거 모습을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잘 안 되네요. 지금 느리고 있어요. 컴퓨터가. 자, 아무튼 과거 모습은 도로가 없었으나 네. 계획도로가 났죠. 계획도로가 나고 나서 이 땅값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2020년도쯤에 계획도로가 났거든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네, 이게 이제 원래는 빈 땅이었어요. 없었는데 네. 이게 계획도로가 났군요. 계획도로가 나고 이제 왕복 2차선 도로가 된 거죠. 네. 자, 보면은 이게 2020년도 계획도로가 이제 갓 개설 네, 되기 전에 이때 평당 459만원 이때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맹지를 이 가격에 산다는 거는 그렇네요. 이 계획도로가 난 걸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800의 거래가 됐어요. 2년 만에 거의 2배 뛰기. 최근이네요 거죠. 이거는. 네, 최근입니다. 그래서 도로당이 전과 후 가격 상승폭이 이렇게 날 수가 있다. 만약에 강장군님 네. 이게 이제 계획 도로가 안 났을 때 네. 맹지 상태였을 때 이런 땅들은 네. 지금 뭐 459만 원보다 훨씬 낫겠죠. 훨씬 낫죠. 뭐 100만 원이라도 해도 사면 안 됩니다. 예. 건물 못 짓고 평생 농사밖에 못 짓는데 계획 도로가 또 언제 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20년 4월에 450만 원대 이게 거래된 거는 이때는 계획 도로가 난 상태인가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나기 거의 직전 단계. 나기 직전 단계. 뭐, 공사한다든지.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이런 모습일 때. 네. 그래서 이때 판 지주는 계획도로가 이제 날, 갓 났을 때 팔았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고 굉장히 뿌듯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그렇죠. 더 올랐군요. 도로 나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더 뛰어버린 사례죠. 네. 이처럼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네요.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네.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사실 내 집 앞에 내 땅 앞에 도로가 난다는 것은 정말 네. 천운이잖아요. 천운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 천운이 깃들여져 있는 내가 땅을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 땅 앞에 도로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네. 그런 땅이 될 땅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계획도로라는 것을 또 볼 줄 알아야 되고 네.
그걸 통해서 또 투자 타이밍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잡을 줄 알아야죠. 뭐 대박 날 수 있는 오늘 토지 투자법 알려주셨네요. 네. 네. 토지 걸림이 좀 답변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거는 부동산 말만 믿지 말고 내가 직접 분석할 줄 알아야 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내용들 저희가 아까 애초에 말씀을 드렸던 토지 투자 땅나무 네. 카톡방에 저희가 이런 내용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네. 이런 노하우들 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픈 그 채팅에 뭐 토지 투자 땅나무, 땅나무 토지 투자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땅나무가 치고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제 네이버에 토지 강장군 블로그 검색해서 최근 글을 보면 마지막에 제가 네.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매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